이야, 오늘도 날씨가 기가 막히네요. 여기 이촌동입니다, 여러분. 또 우리 박규희의 맛집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. 좋네요. 오, 생활의 달인. 얼마 되지도 않은데. 메뉴를 한번 볼게요. 와, 메뉴가 너무 많은데? 주문하겠습니다. 이거 뭐 자루 소바를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. 저기 보시면 그 네바 소바를 많이 드세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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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지금 너무 시동그레져서. 담아서 나는 메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메밀국수 파는 집이랑도 완전 다른 메밀이고 훨씬 함량이 높은 것 같아요. 까슬까슬한 그 메밀의 맛이 느껴지거든요. 야, 이거가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단연 건데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소바 맛이야. 진짜 딱 일본 맛. 얘 진짜 맛있어. 얘가 물건이네. 맛도 그렇고 낫도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고 뭐 그 더 추가되고 추가됐기 때문에 뭔가 되게 다양한 맛이 느껴져. 이 소박의 비빔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? 근데 너무 해내네 얘가. 계란국밥이야. 와, 진짜 탱글탱글한 것 같다. 푸딩 같아. 와. 아, 이것도 먹어봐야 돼. 이거 먹어봐야 돼. 와, 계란찜이라는 생각이 아예 안 나. 그냥 진짜 호로. 와. 박규희 이거 지 혼자 마신 데 다니고. 왜 나를 돋보이지 않았는가, 박규희. 와, 배부른데 계속 먹게 되네. 제가 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여기는 진짜 자주 와서 제가 먹어야 될 맛집인 것 같습니다. 많이들 오지 마세요. 웨이팅 길어지니까.